사랑해. 하랜. 예리. 어? 꾸미랑 광장 안 왔네? 아, 광장은 오늘 아프다고 해서 안 왔고, 꾸미는 왜 안 올까? 그니까, 어제 뭐 일찍 된다면서 막 그랬는데. 진짜 늦겠어? 일찍. 저 형. 또 만나 떠들고 있지? 죄송합니다. 꾸미 어디 갔어? 잘 모르겠어요. 네. 꿈이 없는 거 보니까 너희 자습하고 있어. 전화하고 올게. 아, 네. 알았어. 네. 네. 대답을 크게 해야지. 네. 오빠 만나. 뭐 제3당? 제3당. 네 지금 제3당이라고 그랬니? 아 네 제3당 취약했어요. 왜 늦었어? 아 늦잠 잤어요. 아이고 차랑이다 차랑. 어이? 아 그래 죄송하다고 했잖아요. 아 진짜. 그리고 이거 보자. 아이고 화장했어? 아 이거 그 선크림 바른 거고. 아 이거 그냥 뭐 묻어서 그런 거예요. 입술은 이게 뭐야? 그 입술 깨물어서 빨개진 거야. 신경 쓰지 마세요. 아이고 이는 안 되겠다 꼬미. 아 선생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뭔데요? 이 말하는 거 봐라. 이 무슨 말버릇이야. 아 시끄러 진짜 짜증나게 아침부터. 엄마야 꼬미. 야 꼬미 저 꼬미. 수업할게요. 수업할게요. 네. 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. 자, 차렷 선생님께 인사. 감사합니다. 아, 바르마. 꿈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씨, 어제 일진 된다더니 그래서 이런 거 본데? 어, 너가 어떻게 좀 해봐. 벌 좀 줘봐. 벌 좀. 선두부도 아닌데 어떡해. 아 어떡하지. 아 내가 말 한번 걸어볼게. 꼬미야 우리 브롤스타즈 할까? 브롤스타즈 꼬미야. 아 참깨 별거 아니면 죽는다 진짜. 브롤스타즈 하자고. 브롤스타즈 그딴 거 너나 하세요. 왓? 그딴 거? 그래 잠깐만. 야 근데 너 이름이 뭐더라? 그래 네 이름 아 뭐였지? 낙 뭐였는데? 낙지킹이었나? 낙지킹? 낙지킹이 아니라 낙지왕이거든? 낙지왕! 이름이 뭐 그래? 네 이름도 꿈이면서! 아 이게 진짜 디디라고! 꿈이야! 이제 그만해. 야! 발음이 봐서 참는 거야. 나대지 마라 낙지킹! 네네. 발음아 우리 화장실 갈래? 어? 어 그래. 그래 갔다. 낙지킹. 네. 나대지 마. 네. 알겠어? 네. 그럼 발음한테 잘해라. 네. 알겠습니다. 다녀오세요. 너무 좁은 거 아니야? 미안해. 요즘 살이 부쩍 올라갔고. 아 죽을래? 아 진짜 눈 똑바로 안 뜨고 다녀 이 뚱땡아! 뚱땡이? 우리 신호부 듣겠어. 너만 가냐? 신호부? 이 베개? 야 뚱땡아 정신 차려. 이거 베개야! 너무해. 짜증해. 바람아 가자. 아 짜증나. 덕후야 미안해. 맘상이라서. 바람아 나 틴트 잘 먹었지? 근데 꿈이야. 응? 이렇게까지 해야겠어? 뭘? 친구들이 상처받잖아. 누가 내 친구인데. 바람아 너도 학교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. 알겠어? 그래 꿈이야 너 마음대로 해. 아 진짜 어이없어. 어떻게 됐으려나. 어? 바람아 꿈이 어떻게 됐어? 일단 지금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자. 아 그래? 아, 꿈이 일진 안 어울리는데. 그러니까 옛날 꿈이가 좋은데. 지금 꿈이는 뭔가 어색해. 맞아 바보 같아. 이러고 있잖아. 그니까 아 잘 잤다. 감자 아프다며 괜찮아? 아팠는데 이제 다 나았다. 야, 근데 무슨 일 있었어? 아 그게 꿈이가 일진 됐어. 꼬미가 일진이라고? 야 진짜 웃기겠다. 그 콩만한 애가 무슨 일진인데.
야, 니 일진 됐다 너. 야, 뭐 키가 내 반만한 게 무슨 일진인데 내 정도는 돼야지 일진이 되지. 아이고, 하나도 안 무섭다. 안 무섭다고. 진짜 찍어버릴까? 무서워. 야, 어? 넌 이제부터 내 빵 셔틀 1호다. 당연하지. 야, 어? 이거 줄 테니까 어? 너 가서 빵이랑 우유 사와. 어, 당장 사올게. 10초 준다. 10초? 10! 어? 어? 빵이랑 우유. 야, 어? 10초 지났잖아. 아, 그게 줄이 있어가지고. 아, 진짜. 아, 됐어. 야, 너는 안 먹어, 진짜 짜증나. 꼬미야,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넌 또 왜 창년이야? 꼬미야, 이제 재미 없어. 그만해. 아, 진짜 짜증나네. 아, 나와. 광자야, 뭐 괜찮아? 근데 꼬미 저러다 말겠지? 저러면 같이 친구로 지내기 힘든데. 아, 진짜 완전 어이없어. 왜 내 말 몰라주는 거야? 진짜. 어? 카시야? 그래, 카시야랑 친해지기 위해서 일진이 된 거잖아. 저 카시야, 안녕. 뭐야? 너도 일진이라면 나도 일진이야.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. 내가 왜 일진인데? 그리고 나 너 같은 애들 제일 싫어. 뭐? 극동마려니까 나 비켜. 저 카시야. 이제 일진이 됐는데 카시야도 친구들도 다 나를 싫어하네. 어? 모범아! 어, 꼬미야. 안녕. 모범아, 너 어디가? 나 일진학원 가고 있었어. 아, 그래? 근데 모범아, 너는 왜 일진이 되고 싶어? 나는 별로 일진이 되고 싶진 않아. 뭐? 근데 왜 일진학원에 다니는 거야? 어, 그게 내 친구 중 한 명이 일진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배워서 알려주려고. 우와, 진짜? 너 정말 착하다. 꼬미야, 너는 왜 일진이 되고 싶어? 어, 친구를 사귀고 싶었거든. 근데 일진이 되니까 오히려 친구들이랑 사이가 멀어졌어. 친구들이 이제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. 그게 아니라 친구들도 너의 원래 성격을 좋아했던 게 아닐까? 원래 성격? 원래 꼬미 성격이 좋았던 거지 일진 꼬미가 좋았던 건 아닐 거야. 어, 너가 다시 원래 성격대로 돌아오면 친구들도 좋아해 주지 않을까? 정말? 그렇지만 내가 친구들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다시 좋아해 줄까? 그럼 친구들한테 한번 용서를 구해봐. 그러면 애들도 다 용서하고 널 다시 좋아해 줄 거야. 어, 그리고 카시아도 일진 꼬미보다는 원래 성격의 꼬미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? 아, 진짜? 그럼 다행인데. 원래 꼬미로 돌아가서 카시아한테 한번 친해지자고 말해봐. 조금 층층거려도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야. 아, 그래? 아, 정말 고마워, 모범아. 나 이제 일진 안 할래. 근데 모범아, 너가 카시아를 어떻게 알아? 어? 아, 이 동네에서 유명하잖아. 오, 그렇지. 아, 역시 카시아야. 아, 모범아, 고마워. 안녕. 안녕. 이제 일진학원 안 다녀도 되겠다. 우리 꼬미 파이팅! 아, 저 꼬미 밥맛 떨어진다. 그러니까 불을 나. 얘들아, 안녕. 어, 아니, 안녕. 어, 안녕. 얘들아, 어제는 내가 미안해. 어? 일진이 되면 너희도 카시아도 나를 더 좋아해 줄 줄 알았어. 어제는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. 다시는 안 부를게. 아니야, 꼬미야.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. 그치, 얘들아? 맞아. 꼬미야, 나 평생 네가 그럴 줄 알았는데 다시 우리랑 친구하자. 아, 진짜? 그럼 나랑 다시 친구해지는 거야? 당연하지. 난 아.
난 조건이 있어. 조건? 짠! 이거 들고 가서 빵이랑 우유 좀 사올래? 뭐? 이걸로 어떻게 빵이랑 우유를 사? 네가 시켰던 거잖아. 10초 준다. 10! 아 그러게 우리! 장난치지 말고! 장난이었는데. 진짜. 야 장난이었다고! 꼬미! 꼬미야! 빵이랑 우유랑 빵 우유! 카시야! 안녕? 뭐야 돌아왔네? 어 이제 일진 같은 거 안 하려고. 야 지금이 훨씬 낫다 야. 정말 고마워. 근데 혹시 나랑 친구해줄 수 있어? 생각 좀 해보고. 아 그러지 말고 나랑 친구해줘라. 응 제발. 아 제발 제발 친구해줘. 친구하자. 아 생각하지 말고. 근데 너 바쁜 거 아니었어? 맞다. 아 미안 나